아, 감사합니다. 어, 고맙다. 화끈하시다. 고등어찜 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아우. 아, 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네. 자. 어, 또 신명 씨도 오니까 맛있는 데 찜밥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아, 형 눈이 그 손이 크네. 어우, 그냥 다 넣네, 그냥. 막 그냥 듬성듬성 막 넣는데 대충 넣는 것 같지 않아? 되게 맛있겠는데? 어이, 괜찮다. 요리밥은? 이거 얼마나 해야 되노? 물이 적어야 적고 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밥인데 물을 많이 먹는다던데. 풀어서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잘라서 넣는 대로. 난 준비 다 끝났어. 만두 조리찜. 만두 안 먹어도 오래됐다. 아, 이렇게 물을 하면... 많이 넣어야 돼. 누군지 넣어야지. 끓이면 돼. 현재까지 현중이게 제일 기대가 된다. 왜요, 오빠? 여기 봐봐. 대타치겠는데? 뒤에 비주얼 봐봐. 이야, 야, 이거야. 아, 재밌어. 이거야, 이거. 이걸 원했다고, 내가. 아우,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사람 의심 너무 많네. 와, 진짜 이거 먹고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한... 와, 나 진짜 죽겠네. 맹물에 맹물. 어. 아, 당연히 맹물이지, 물만 넣는데. 김치 넣었잖아. 하, 진짜. 내 울게 만들어준다, 씨. 야, 뭘, 뭘. 김치 자를 거야. 내가 느낀 거랑 무슨 맛하고 비슷한지. 보리밥에다가 네. 보리밥 먹기지 일단 국물 된장찌개. 어. 형님 된장찌개 꽁보리밥 아닙니까? 네. 냉물물 이제 여기 어?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이랑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형님 이거 뭔가 네. 엄마 그 손맛하고 비슷한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오빠 파마를 들어갔죠? 아 진짜 오늘 첫 도전이지. 고기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놓는 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 저는 멸치 들어간 된장찌개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거의 80점, 100점 만점 80점. 오, 아, 너무 맛있었어. 와, 짱이야, 짱. 지원이 형 거 이제 기대된다. 어? 어? 오, 이형 씨입니다, 이형 씨. 누구세요? 왔어? 맛있다. 하여튼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왜요? 이형 씨가 뭘 고기인데. 야, 먹을 보기 너무 좋아. 밥이 딱 오니까 왔어. 야, 밥을 먹자마자 네가 왔어. 근데 그 음식 식으면 맛이 없어서 그냥 앉아가지고. 아니 그 저 밤길로 찾아온다고 힘 안 들었습니까? 예, 힘들지도 않았었어요. 뭐 익숙한 길을 늘 걷듯이. 아니 근데 혹시 네. 그 저 현모가 먹고 싶어하는 집밥인데요. 네. 해서 요거 뭐인지 하고 이게. 어우 야, 잘 쪘다. 조각 끼고 싶어서. 아, 잘 쪘다 현중아. 뭐 말도 말도? 장판기야? 야, 하도 있나? 야, 맛있어? 고등어 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그 고등어 비린내가 안 나요, 형님. 어, 나 그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껍질을 먹어도 비리지가 않다는 게. 살아있네. 현중이가 어딨어? 현중이 어때? 끝났다, 끝났어. 깜짝이야. 됐어, 됐어, 됐어. 끝났다, 끝났어. 깜짝이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지원아, 나도 됐어. 나 갖고 갈게 이제. 다 됐어. 집에 가서 먹으라니까 그냥. 형을 위해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 성의를 이게 보리가 너무... 와... 이게 이름이 뭐라고? 만두 묵은지 조림. 이거 예상 주열이 아닌데요? 뭐? 너 한번 봐. 한번 봐. 너 한번 봐. 이거 짱인데? 만두만, 만두만. 만두만 먹어라. 하나 먹어봐라. 빨리빨리 먹어. 그다가 오늘은 이거 밥도둑 1등인 거다. 아... 이게 밥까지 빨리 먹어봐라. 바로. 만두하고 와, 이 맛이지? 맛 어때요? 만둣집.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 소녀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우와 사진에 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하는 사진들 사진 이 소녀를 찾으면 돼. 이거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됐어. 와, 이 맛이지? 맛 어때요?
만둣집. 워낙 기대가 없었거든. 근데 충격은 거의 200배예요. 너무 맛있었어.